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세미나 하기 위해서 작성하신 자료를 반 강제로, 아,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하고, 뺏어가다시피 해서 읽어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깊이감도 있고요. 그래서, 아, 언제 또 오시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오늘 새해 첫날 이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웠거든요. 자,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아,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위원님 저번에 두 권 주신 예. 그 코인을 화두로 해서 이제 예. 산업 전체를 말씀하신 거였는데 예.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근데 오늘 약간 그거와 맥락이 같네. 예. 네, 그 얘기가 그 있어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조금 예. 그래서 저는 딱 좋았습니다. 아. 공유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저는 읽어본 사람이지만 예.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고 사실 좀 내용이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좀 네. 어려운 내용이긴 네. 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웹 3.0 시대라는 걸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웹 3.0은 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고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할 내용에서 한 10분 정도가 이제 웹 3.0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웹 3.0 얘기하시면 아, 이건 뭔 소리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이제 가상화폐에는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거하고 이게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라 돈 되는 얘기라는 거 먼저. 전 돈 안 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고서 예.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마 인터넷에서도 웹 3.0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웹 3.0이 되게 개념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딱 듣는 순간에 도대체 이거하고 가상화폐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웹 3.0 뭐 혹은 웹 3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지금 현재 인터넷을 내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세대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주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면은 이제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인터넷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차세대가 네. 나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인터넷이 그동안 PC의 웹 서비스 기반으로 갔다면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을 했고 예전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요즘에 이제 참여자들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거는 참여자가 두 배가 증가하면 가치가 두 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제곱승, 세제곱승 뭐 이런 식으로 네. 증가하는 그래서 참여자의 확대가 중요한 거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카카오톡이 한국 시장에서 다 장악하고 뭐 유튜브가 다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 오늘날 나오는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럼 이제 결국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지만 플랫폼 기업들, 네. 빅테크 기업들 얘네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얘네가 문제가 되는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실은 저희가 카카오톡을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네. 미국에선 카카오톡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카카오톡 소프트웨어는 똑같은데 왜 미국에서 안 쓰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많고 미국엔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카카오톡의 가치는 카카오톡 회사가 그걸 서비스를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근데 참여자들은 사실상 그 가치를 공짜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빅테크가 다 독점하죠. 네. 그리고 이런 애들들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자신들한테는 경제적 목적 수준에서 개인정보 관리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만 접근하고 그리고 미국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장 뭐냐면 자의적 통제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유튜브로 요즘에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가 계정 정지돼요. 왜 계정 정지됐는지 잘 몰라요. 네. 영업 비밀이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유 없이 통제되거나 관리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간혹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앱 생태계에서 앱이 퇴출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실수로 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의적 통제나 투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한국 분들이 생각하거나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 청문회에다 갖다 놓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규제가 있는데 이 서양 분들 중에서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냐면 빅테크나 정부나 똑같이 통제 집단이다. 네. 나의 자유를 통제하는 애들이다. 그런 애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빅테크 자리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버리자. 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전에 약정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과 사용자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약정된 대로만 움직이니까 불편부당하고 어떤 원칙이 공개가 되면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제 걔가 계속 작동을 하려면 뭐 연산이라든가 기록이나 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사실은 지금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들이 직접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들을 참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신들의 컴퓨팅 자원을 일부씩 제공을 해자. 그리고 제공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 코인을 제공하자. 네. 그래서 이 생태계 아까 카카오톡 생태계 구글 생태계가 전체가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가치를 그러니까 코인 전체의 시가총액과 비례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참여자들이 그 가치를 공동으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빅테크가 이익을 과점하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걔네들은 경영진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중간에 판단은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중간에 개정이 되거나 관리를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는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코인을 투표권으로 가져가지고 50% 혹은 51%의 지지를 받을 때만 규정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화되지 않은 사회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탈중앙화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모든 인터넷에 적용을 하자라는 게 웹 3.0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림 한번 잠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웹 1.0, 웹 2.0, 웹 3.0 하는데 결국 웹 1.0이나 2.0의 문제는 빅테크거든요. 근데 이 빅테크 자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탈중앙화된 조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에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참여자 사용자 참여로 인해서 가치를 전체로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웹 3.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거하고 도대체 블록체인하고 가상화폐하고 뭐냐 할 때 사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탈중앙화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기반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런 블록체인이 계속 작동이 되기 위해서 참여자들한테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이고요. 보상. NFT라고 하는 거는 그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상화폐와 웹 3.0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적인 요소고 그래서 이런 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비전과 미래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웹 3.0은 진짜 3.0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철 담고 있는 철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된 존재들이 이 시스템을 관리했다면 지금은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약간 그러니까 공산사회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에 통제되는 권력이 아닌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저희가 웹 3.0 할 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그거를 D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저기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사용자들을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고 각각을 중앙에서 컨트롤 관리해 주는 건데 D앱이라고 하는 개념은 각각의 사용자들 사이에 데이터 센터도 없고 중앙에 애플 OS, 안드로이드 OS, 구글 같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와 사용자들의 IP 주소로 서로가 연결이 되고 이 연결하는 시스템들을 완전히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시스템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이 중간에 아 얘네는 뭔가 문제가 있어 자의적으로 자른데 그게라 소프트웨어 규정의 틀에 의해서만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정하거나 바꾸려고 하면은 50% 혹은 51%의 지지를 받아서 그 계약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런 개념이 D앱이고요. 네. 이 D앱이 아까 웹 3.0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적인 기반이고 쟤네들이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계속 컴퓨팅 자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까 만든 가상화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앱스토어 같은 거 하면은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제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OS가 있잖아요. 네. 예, 애플 OS가 있고 안드로이드 OS가 있는데 이쪽 D앱 세계에서도 그런 OS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 레이어 1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사실 레이어 1 프로토콜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프로토콜의 기반이 되는 것을 비트코인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건 레이어 1 비트코인을 제외한 레이어 1 프로토콜이 애플 OS하고 구글 OS처럼 일종의 전체 OS가 되고 거 위에서 앱들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앱 OS 위에서 앱스토어가 되는 것처럼 그 레이어 1 프로토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작동이 되는 걸 D앱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드리면은 아, 야 세상에 그런 게 무슨 공상과학학 얘기 같고 모호한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되겠어 하는데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이더리움인 겁니다. 이더리움.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라나라든가 에이다라든가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오른 게 이제 루나 같은 애들. 네. 그리고 폴카닷 뭐 이런 애들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더리움이 하는 이동 OS 역할 같은 경우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그 애들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가 있는 앱스토어 생태계들 D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막 올라가고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D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앱 생태와 관련된 OS 이런 개념이고 걔네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들이 각각의 앱과 관련되는 가상화폐 코인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는 거고 그런 코인들이 인터넷 생태계 성장만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죠. 아니에요.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아까도 보셨는지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하시다가 네. 아, 코인이 이런 쪽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저는 맥락을 아시는 분이 네.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네. 많이 아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예. 어떤 약간 이제 탈중앙화된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안에 참여하는 그룹들에게 반대급부로 코인 등으로 인해서 뭔가 예.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예. 원래 이제 화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달러나 뭐 유로화처럼 전 세계 어딜 들고 다 가도 잘 쓸 수 있는 화폐가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반은 인트라넷, 반은 인터넷인 몇 가지가 생기면 예. 이들끼리도 뭔가 링크를 하는 새로운 뭐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토콜 이런 게 또 생길까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더리움이 예. 아까 레이 OS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해서 애플이나 구글 OS처럼 그런 D앱 생태계의 가장 메이저예요. 아. 그런데 이제 얘가 속도가 느려졌고요. 많이 예. 사용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도 우리가 앱 하면은 30%씩 수수료 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D앱들도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으로 지급을 하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수료가 커지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레이어 1 코인이랑 얘네 경쟁을 하는 애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런 레이어 1 코인들을 하나로 묶는 아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네. 연결시켜주는 코인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뭐 제가 코인 쪽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빅테크라든가 중앙 규제에 대한 반발이고 이러한 실험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게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쓰게 된 거는 저는 이제 금융 관점에서 네. 이 D랩이라든가 웹 3.0, 웹 3를 보고 있는데 금융 기관들도 이 D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D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금융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DeFi라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인데요. Finance DeFi.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좀 간단히 나오는데요. 저게 이제 DeFi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중앙의 뱅크라고 하는 걸 보시죠. 그러면 예.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있으면 은행의 신뢰를 믿고서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네. 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은행에다 대출을 받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은행들이 신뢰를 잃을 때가 있죠. 그렇죠. 뭐 금융위기나 이런 네. 때. 그럴 때는 정부가 신용보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부는 그래서 금융기관들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독과점을 유지하고 그래서 금융회사들과 국가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하죠. 근데 그게 필수적이고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디파이의 세계에서는 아까 빅테크처럼 과연 금융기관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각각의 연결을 소프트웨어로만 다 연결시키고 아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구현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그 참여자들이 코인을 발급해서 은행이라든가 정부가 가져가는 그 가치의 영역을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나눠 갖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라든가 은행에서 자의적 규제를 받는 것들로도 탈피하고 우리들만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는 게 디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저런 뭐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하고 아니 제가 지금 업비트라든가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거 보면은 디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를 다루거나 하는 거래소라든가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디파이가 아직 얼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디파이에서 D를 뺀 중앙화된 파이낸스 C파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디파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디파이를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국가별 차이가 있기 네네.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상화폐 금융기관들은 다 C파이입니다. 근데 디파이가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 C파이를 제패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다라는 네. 것들을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자꾸 이게 좀 개념적으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디파이가 됐건 아까 D랩이 됐건 간에 예. 누군가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에서 작동이 되더라도 순간에 소프트웨어를 개정을 한다든가 뭔가 의결권을 변경을 시킬 때는 네. 그건 누가 하냐. 옛날엔 빅테크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주체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나오지만 DAO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을 텐데 DAO라는 건 탈중앙화된 자동화된 조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는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오토노머스는 뭐냐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자동화된 자율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건 뭐냐면 참여자들 전 세계에서 그거에 참여자들이 코인을 받아서 각각의 일종의 주주나 국민들처럼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런 사람들을 소프트웨어로 평상시에 연결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아. 운영이 되다가 어떤 의결권이나 했을 때는 얘가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어떤 의결권 의제가 왔는데 여러분들 투표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투표하면은 그걸로 소프트웨어가 개정이 되고 네. 이런 식의 자동화되면 탈중앙화되면서 자율화된 주제 이것들을 DAO라고 하고요. 지금 DeFi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상당수가 DAO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아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요 얘기 되면 그래서 DAO는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아까 어떤 서로가 어떤 약정된 계약과 규칙에 의해서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하고 그런 스마트 계약을 운영을 하는 최초의 플랫폼이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DAO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한테 존재하냐라는 네. 것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아팠는데 자료를 보시면 지금 DeFi와 관련되는 이제 일종의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이제 사실은 이쪽에선 프로젝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런 애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업비트라든가 뭐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만 있는데 그런 탈중앙화된 거래소들도 저렇게 있고요. 대출과 차익과 관련돼서도 저런 거래소가 있고 자산관리를 해주는 데들도 있고요. 파생상품을 운영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결제 지급 시스템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각각의 주체들도 저마다 코인들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네. 아까 DAO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물론 이제 DAO에서도 지분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개발자나 리딩그룹이 있지만 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 저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이 아닌 저런 코인에 의해서 가치가 운영이 된다. 그래서 뭐 아마 주식 코인 하시는 분들은 유니스와 코인이라든가 뭐 최근에 연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간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저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데들을 보면요. 네. 아까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 유니스왑에서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보통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상적인 게 ICO라고 해서 코인이 상장이 되면은 되게 가치가 오르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보통 코인 회사들한테 뭐 수수료를 내거나 코인을 주거나 하는데 여기는 별도 상상 그 상장 수수료도 없고요. 오호. 수학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 그것들이 이제 자동화된 마켓 메커니즘 AMM이라는데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급자와 사용자들을 자동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을 계산하고 그리고 거래의 유동성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중앙 원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보통 그 코인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거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유동성을 제고하는데 그런 것들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지금까지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들고 나오냐라고 네. 하면은 저런 디파이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생각보다 우리가 저는 이제 금융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디파이가 한국에선 별로 없고 아직 전 세계 금융이라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쟤네들이 앞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그 저희가 유동화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장을 한다. 네. 상장을 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권력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런 것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디파이의 세상이 되게 구현이 되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개 개인들도 쉽게 코인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가 FA를 채택 하는 야구 운동 선수가 있다고 네. 치죠. 그럼 내년에 FA를 채택하니까 이분이 아플지 안 아플지 얼마를 받을지 사실 아주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장 한 2, 3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예. 그냥 암호화폐 디파이 거래소를 가가지고 자신의 레코드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전체 앞으로 받는 연봉의 20% 30%를 코인 분들한테 나눠주겠다 네. 생각을 하고 코인을 발행을 해서 코인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먼저 쓰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그런 것들을 대출하는 금융기관한테 가가지고 금융기관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켜가네요. 예,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의 레코드와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네.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얘의 가치와 평가를 하고 얘의 그 신뢰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이 사람의 투자 가치가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사 가지고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평판이라든가 데이터 가치가 중요해진 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금 조달을 넘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자금 조달 쪽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잘 나갈 때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미약품 같은 데 출신이다. 그러면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회사를 차릴 건데 네. 우리 내가 만들 회사는 천억 밸류로 계산하고 벤처캐피탈 분들이 제가 지분을 30% 드릴 테니까 일단 돈 300원을 내놓으면 네. 내가 그걸 가지고서 공장을 차릴게 네.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벤처캐피탈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 공장장 출신이고 어떤 레코드고 어떤 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들하고 이것들을 인공지능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확인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거래를 정지하거나 멈추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반영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2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수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음료수를 팔아야 되는데 예. 지금 그걸 팔려면 거기다가 광고 마케팅을 하려면 막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캘리포니아 20대 사람들한테 코인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만드는 물건을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코인을 다른 사람들이 누구 끌고 와서 이 상품을 사게 하면은 코인을 주가로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코인의 전체 생태계에서 자신의 코인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들이 되니까 이런 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우버 같은 경우에도 우버는 돈을 많이 벌지만 기사들이라든가 혹은 거기 사용한 사용자분들 특히 기사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버 같은 시스템이 디파이에 대한 형태가 된다면은 그 운전기사분들한테 코인을 발행하거나 사용자분들한테 코인을 발행하면 운전기사분들이 거기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코인 주변 사람들을 끌고 오거나 생태계를 함으로써 그 참여 초창기 때 참여풀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돌 그룹 요즘에 아이돌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신생 아이돌 회사를 차렸어요. 예. 아이돌 회사를 차렸는데 아이돌 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팬들을 모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모을 거냐. 그러면은 우리 그 20, 30대 전후 친구들한테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빠들을 지원해주고 미워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끌고 오면 그 사람한테 코인을 더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 되면은 이 오빠들이라든가 아이돌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면 코인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아.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마케팅이 가능해요. 영화를 돈을 초기에 조달하는 분들한테도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영화 초창기 때 핵심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한테 코인을 주고 그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막 홍보를 하고 다수의 분들 영화 보시는 분들한테도 작은 규모의 코인을 발행을 해서 하면은 이 영화의 성공의 요소들을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인이 마케팅 요소가 되고 이런 코인들은 단순히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조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과연 기관 투자자라든가 많은 금융의 영역들이 영역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아까 DAO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사실은 DAO가 아까 DeFi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사모펀드처럼 진화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야? 이건 제가 실제 사례인데요. 올해 이제 11월 달입니다. 네. 소더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경매가 있어요. 네. 거기서 미국 헌법 초판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출판본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몇 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인수를 하겠다고 전벼든 놈 중에 Constitution DAO라는 애가 여기에 입찰을 참여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라고 했더니 얘 Constitution DAO는 내가 이거를 입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클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 돈도 이더리움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609 이더리움을 모았거든요. 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만 달러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걸 모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사게 되면은 코인을 저희한테 돈을 댄 분들한테 그리고 저희 개발진들이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비율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코인을 NFT로 할지 운영을 할지 중간에 팔지 모든 의사결정은 그 자체 코인의 의결권의 50% 혹은 51%의 지지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차후에 이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들을 코인 비율대로 안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조달하는 방식도 달러로 모은 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모은 거고 야. 그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들을 아까 말한 대로 DAO라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네. 결정하는 것들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 헌법초판을 인수하는 데 경매에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프레저 DAO라고 하는 데는 이 소더비 경매 한 달 전에 네. 뉴욕의 힙합그룹 중에 우탱클랜이라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 이 앨범을 400만 달러에 실제 구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사모펀드라는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네. 프로젝트별로 하고 그리고 이게 꼭 한두 건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이 회사가 여러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거나 관리를 아, 하는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저는 이런 형태가 지금 금융에서 지금 기존의 금융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캐피탈도 하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야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고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금융의 전통 보수주자인 버핏이라든가 찰리 멍거 같은 사람들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많은 금융 자본들이나 국가가 이런 쪽에 배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디파이가 전체 금융을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강하고요. 아까 말해서 가상화폐라지만 CFI를 주도로 하는 네. 그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싫어하겠죠. 근데 전체 앱 생태계나 전체 금융의 20, 30%만 이런 디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바뀐다고 하면은 야. 시장이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예, 사실은 전 세계 금융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대출 은행의 시가총액이 얼마고 증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고 자산운용사의 시가총액인데 이런 것들이 디파이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가치들이 디파이의 생태계 코인의 가치로서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한다 하지만 전체 코인 생태계 가치는 얼마나 갈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는 한 2, 30% 정도까지는 점유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나오냐? 금융의 리테일화가 확산이 되고 금융의 글로벌화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국이나 미국에서 코인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을 사거나 입찰을 하는 데는 지구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코인에 의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슨 국가 간 장벽이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이상한 FA라든가 대학생 같은 애들의 대출이나 미래의 소득에 대한 투자들을 하는 것들이 되고 거기에 기관 투자자의 영역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믿냐라고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나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돼서 IT 기술이 발달이 되면 조직이 만들어낸 신뢰보다는 IT와 기술의 신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뭐냐면 최근 MZ세대는 이전 아버지 어머니 세대하고 다르게 네. 은행에다만 돈을 맡기지 않고요. 맞아요. 스스로 투자를 하거나 학습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코인 투자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성장을 하면서 금융도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통화나 금융을 통제하는 국가라든가 거대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제 이분들이 과연 이제 유통업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마존의 반대편에 있던 네. 레거시 금융처럼 무너질 거냐 네. 아니면 월마트처럼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은 고민의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쨌건 이런 것들의 가시성들이 지금 작년 올해를 전후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코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에서 2017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전체 시가총액 90%를 넘었는데 지금 40% 초반대가 떨어지고 있고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이 지금 계속 한 달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비트하고 이더리움 대신 레이어 1 코인이라든가 NFT 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 시장의 성장이 단순히 코인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금융과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들이라든가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를 전후로 해서 유동성 축소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분야가 특정하게 돈을 끌어모을 때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시장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좀 얘기가 길었네요. 아니에요. 오늘 네. 얘기는 길었지만 저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야 그런데 위원님은 제가 뵐 때마다 느끼는 네. 거지만 네. 한번 몸 풀렸다 그러면 그냥 쫙 나오시네요. 근데 그냥 막 던지시는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마지막에 MZ세대들의 자금원이 이쪽으로 몰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금융상황의 변화까지도 아주 높은 해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빨라서 중간에 조금 놓치신 분들은 우리 3%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VOD 다시 네. 듣기가 가능하니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걸 듣고 나서요. 위원님 보고서도 읽고 나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의도 빌딩 중에 몇 개는 코인베이스의 회사들이 가져가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지금 강남에서요. 네. 아직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거든요. 네. 코인하고 NFT를 발행하려고 하는 어떤 분들이 300억 펀딩을 받아가지고 네. 이미 빌딩 한두 층을 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제 상상력이 아니었군요. 예. 현실이군요. 아, 이미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 예, 예. 저희가 IT 버블이 초창기 때 했을 때 닷컴만 찍고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벌어졌잖아요. 원래 신산업에서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코인, 디파이 코인은 아니지만 게임이라든가 NFT와 관련되는 코인들은 조금 완화적이잖아요. 거기는 이미 돈들이 수백억씩 벌써 들어가서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왜냐하면 코인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다 3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한국에선 나오고 있고요.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을까요? 저도 한 거 없습니다. 아, 별소리를요. 네. 하여튼 위원님 제가 네. 같이 꼭 공유하고 싶은 소식을 그 방대한 내용을 그래도 나름대로 네. 짧은 시간 안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조만간 술자리는 그때 아까 네. 정한 날짜에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빨리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